신났어요. 절대 틀리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미안해. 네, 와락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써본 듀엣곡이자 또 처음으로 발매까지 해본 듀엣곡인데요. 되게 남이 제 앞에서 제 노래 틀면 되게 오그라들어 하는 병이 있어요. 근데 이 곡은 경모랑 같이 나와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. 뭐 약간 뿌듯하고, 네, 틀으세요. 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, 마락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앞으로 많은 곡을 더 들려드리도록, 네, 약속했어요. 해주기로. 네, 그래서 마락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다음 마지막 곡인데요. 제 순서에서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 곡은 물들어지는 곡이에요. 이 곡은, 이 곡도 제가 쓴 곡 중에 좋아하는 곡에 손을 꼽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원래 발매를 이제 악기를 꽉 채워서 발매를 했는데 항상 공연을 할 때는 뭔가 계속 기회가 되지 않아서 기타 한 대, 피아노랑 같이 한 거 이런 식으로 막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든든한 세션분들과 함께 패스션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물들어지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또 나올 거예요. 뒤에 무슨 곡을 불러서 나올 거니까 네. 저의 순서는 물들어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뒤에 남은 공연들도 아직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. 아시죠? 네.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들어진 들려드릴게요.